트로트 가수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의 달달한 연애 스토리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은가은의 충격적인 과거가 공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알고 보니 은가은은 돌싱, 즉 돌아온 싱글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사실은 박현호와의 연애를 알던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은 솔직하고 감정 표현에 거침이 없어 더욱 사랑받는 커플인데요. 특히나 박현호는 은가은에 대한 애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남다른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 일상을 담은 리얼한 장면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윤긴상은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을 응원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애착동생 박현호 군과 은가은 커플을 추천합니다. 이들이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며 박현호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그는 박현호에 대해 마음이 아이처럼 순수하고 애교도 많다라며 그의 매력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은 이미 연예계에서 공개 커플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는 등 현실적인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통장은 최근 연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두 사람의 투명한 데이트 비용 관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현호는 이에 대해 매달 데이트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이 통장에서 데이트 비용을 지출한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은가은의 돌싱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이는 과거 신랑 수업에서 은가은이 코미디언 이상준의 카상 부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카상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박현호는 이 사실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가 중요하다. 은가은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굳건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박현호의 사랑과 책임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은가은 또한 연애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처음엔 큰일 났다 싶었지만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안 숨기고 다녀도 되니까 편하다라며 박현호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커플의 현실적이고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랑 수업에서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의 모습은 연예계의 많은 커플들이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연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과 결혼율 문제에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신성 박현호와 가수 은가은의 러브스토리가 신랑 수업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실 연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선함과 솔직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진솔한 감정과 꾸밈 없는 일상은 신랑 수업을 통해 매회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가은의 과거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커플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랑 수업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고 이후 현실 속에서도 연애를 이어오며 진짜 커플로 발전했습니다. 박현호는 특유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은가은을 끊임없이 챙기고 은가은은 그런 박현호를 애교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중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그들의 일상 속 작은 다툼이나 행복한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리얼 연애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에게도 예상치 못한 파장이 있었으니 바로 은가은의 돌싱 과거가 공개된 것입니다. 한때 신랑 수업에서 이상준과 함께 가상 결혼 생활을 선보이며 가상 부인의 역할을 했던 은가은은 당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예능 속 가상 결혼은 코믹한 설정과 감동적인 순간들로 프로그램의 큰 인기를 끌었고 은가은과 이상준의 케미는 그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가상부부였던 이상준과의 과거 이야기가 지금의 연인 박현호에게 전해지며 은가은의 돌싱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사실 은가은의 과거 가상결혼은 신랑 수업의 재미요소 중 하나였지만 현실 연애 중인 박현호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가은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박현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바라보겠다는 진중한 마음으로 은가은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현재의 사랑을 지키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의 모습은 남성다움과 책임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신랑 수업 출연진들은 이들의 연애를 따뜻하게 지켜보면서도 때로는 거침없는 농담으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데니아는 이미 공개 연애를 하는 거면 알아서 결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신랑 수업을 이용하는 거냐며 장난스러운 비판을 건넸고, 이에 이승철은 너도 좀 이용해봐라며 유쾌한 일침을 날려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출연진들의 따뜻한 응원과 장난스러운 농담들은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현호는 은가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은가은의 스케줄에 맞춰 늘 데리러 가고 함께 있는 시간에는 항상 은가은에게 집중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의 가상 연애가 아닌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설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서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데이트 통장까지 만들 정도로 현실적이면서도 성숙한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가은 역시 처음 연애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숨기지 않아도 되어 오히려 후련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연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사랑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박현호와 은가은 커플은 연예계의 수많은 공개 연애 커플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감정 표현과 현실적인 연애 방식은 대중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신랑 수업이 아닌 현실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이 커플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그 사랑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큰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신랑 수업을 통해 박현우와 은가은의 아름다운 여정을 지켜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